주셔서 고맙고요.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그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은 또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 작품을 하는 거를 봐서 야, 저 노래에, 저 감성에, 저 극과 극인 감정들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몇 개나 될까. 아, 꼭 아름다운 걸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작품 자체가 되게 현실적인 작품이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, 그래 하고 싶게끔 만들어요. 이 작품을 보게 되면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외국에서도 배우들이 그 작품을 보고 야, 저 역할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 저 역시 또 해보니까 아, 우리 꼭 그 초연 때 놓치는 것들 아니면 더 알게 된 것들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또 같이 하고 계시는 배우들과 또 이번에 새로 같이 합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첫날 연습에 그 전에 했던 배우가 묻더라고요. 어때요? 새로운 친구들? 응? 새로운 친구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가족 같은 그 이 작품에 딱 맞는 그런 그 제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이 또 한번 모였다라는 거에 놀랐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. 네.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. 내가 아 그래 내가 이 샌드위치만 다 치우고 나면